안녕하세요. 프라임엑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보험 가입하다 보면은 세 가지 고지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적 있냐, 그리고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또 하나는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혹은 30일 이상 약복용, 7일 이상 통원치료 한적 있냐. 이세 가지에 대해서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타적으로 음주, 흡연, 아니면은 뭐 직업, 취미, 아니면은 뭐 몸무게, 여러 가지를 당연히 고지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께서 5년 이내에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뭐 기존에 6년이나 7년 전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은 중대질환, 뭐 암이나 뇌졸중에서 뭐 7년이나 8년 전에 진단금을 받았어요. 아니면 입원비나 수술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으면은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5년 이내에만 병원에 안 가서 고지 사항을 원칙적으로 지켰는데 왜 고지를 해야 되냐?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1억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부담보를 설정을 해서 가입이 된다거나. 그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 5년 이내에서만 안 가서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보험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보험료도 비싸게 해서 가입해야 되고, 또 부담보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현저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리하게 어거지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5년 이내만 원칙적으로 고지를 하면 되는 건데 왜 6년, 7년 전에 이런 1억 가지고 고지를 해야 되는지 강압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건 거절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보험사의 갑질 아닌 거죠. 오늘은 이제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